자, 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다음부터 무슨 상, 아, 구체적으로 상 붙이긴 붙이지 우리가. 예. 무슨 상을 줄 건지.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되면서 이 상을 드립니다가 일요일로 옮기기로 했나요? 수요일. 아, 수요일. 예. 일요일. 아, 주말에까지 이렇게 또. 방송 제 방송만 하는 거. 아니 5일만 하니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네. 일주일 정도 해서 네. 시청률 최고로 올리고. 아, 개편이 좀 살아나셨나 본데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날짜만 바뀌었죠. 아, 제가 안 가지긴 없죠. 아, 하긴 저도 잘 네. 모르지만. 네. 아니 임세훈 소장님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 뭐 그럼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제가 뭐 드라마도 아니고 살아남느냐 아니냐 걱정하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엄청 분노를 하셔가지고 제가 비록 지금 처지가 공공하긴 하나 아 이게 좀 이렇게까지 야 이게 진짜 그 화물연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짓밟아 그럼 그냥 일요일까지 계속 예. 그 한 16시간씩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그냥 안 받겠습니다. 아, 예. 그럼 자진사퇴 하시는 거예요? 자진사퇴는 안 되고 일단 끝까지 저항해서 국민 여론을 봐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3년 정도 유예하고 예, 알겠습니다. 3년만 하고 예 일단 상부터 보죠. 첫 번째 상부터 볼까요? 네. 네. 누굽니까? 탄핵이 되실 뻔했던 분이죠. 개인 권위하는 효과가 됐던 사람이죠. 거부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네, 직문대 저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외교부에 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부처에다 상을 줬어요. 왜요? 단체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네. 양금덕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분께 이제 국민훈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국가 외교부, 권익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일본 대변인 상으로 드렸습니다. 불편한 거죠. 일본 눈치 보는 거죠. 정말요? 예,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훈이나 이렇게 훈장조차 맘대로 줄 수 없게 어느 순간부터 왜 일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야, 이거 울산 의학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 네. 예. 그, 뭐야, 진짜. 이 자체로만 보면 과연 이게 한국의 정부인지 이 윤석열 정부인지 이게 지금 조선 총독부 네. 부처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물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예전에 일본으로 침략한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강, 총론의 세기 때문에 강론으로 예. 예. 강제동원 피해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지금 일본의 외무성에서도 나오기 힘든 아예 그쪽은 언급은 안 할지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진 않을 텐데 네. 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훈장 수여를 한다는데 뭐 회의를 안 거쳤다는 운동 이런 그건 절차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이런 거의 친일의 뭐 맥시멈을 통과해버린 그런 느낌 실제적으로 지금 황당하다 진짜 그렇죠. 이거 양금덕 할머니 어떤 분이신가요? 양금덕 손님... 할머니는 네.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강제노동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셨어. 미쓰비시 그 중공업에 노역으로 가신 분인데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쭉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소부장 사태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때요. 네네. 그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제노역 피해자한테 배상해라. 그 미쓰비시를 비롯한 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일본이 이건 안 되겠다. 인정 못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 사실상 경제 보복을 예, 예. 했던 사태가 예.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는 그 대법원에 1억에서 1억 5천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이제 그 이후로는 따르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할머니가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나긴 싸움을 개인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외교부가 사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그 국민 훈장을 주는 예. 걸로 결정을 약간 했는데 갑자기 틀어져요. 이 외교부에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일본 눈치 보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네. 아니 눈치 보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 훈장을 야. 주는 절차를 제가 그 봐서 아는데 아, 좀 취재하셨어요? 네. 뭐 예전에 이제 네, 그런 네. 그 예전에 저희 청와대에서 네. 제1회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 기본법으로 만든 이후로 청년의 날, 국가 지정 청년의 날인데 그때 청년 관련한
어떤 공로를 한 사람이나 예. 이런 사람을 이렇게 상, 그러니까 포상을 한 게 있는데 이 절차가 보면요. 그렇게 누군가 막 그러니까 반대를 극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거 웬만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부처에서 올라옵니다. 그 포상, 포장 주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오면 네. 대체적으로 합의가 마무리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그 리스트를 확인하고 네. 아, 이제 합리적이다. 판단이 되면 이건 이제 행안부로 이제 넘어가서 아.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승인이 돼요. 아. 그래서 국무회의 그 리스트들이 쫙 올라가서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거든요. 예. 근데 어디서 저는 여기서 보류가 된 건지 매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취재해봐야겠네, 저.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통과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 이걸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사실 없죠. 예를 들어 뭐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선행상을 누구 학생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뭐 교무회의에서 회의에서 이 학생 평소 선행을 많이 했는 것 같지도 않고 다 학교 분위기에 봐서 네. 그 학생을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부모님 간에 마찰도 있고 상을 주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행이라는 여기 알려져 있는 거고 또 특히 우리나라 인권을 위해서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싸우셨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인권 증진했다고 선행을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네. 거고 이 미쯔비시 사건이 예전에 그 최봉태 변호사라고 대구에 네. 그 네. 참여연대 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승소를 이끌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미쯔비시에서 계속 이제 반대하고 그 이걸 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미쯔비시나 일본 외무성 또는 뭐 주한 뭐 일본 대사관보다 네네네. 더 심각한 친일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 외교부가 그 전범 기업이 국내 자산 강제 매각하라 이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얘기인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교적 해법을 한 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 그때 가서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만난 거 그거 이후로 무슨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G20 갔던 행사 있잖아요. 예, 그 바지 펄럭펄럭 갔었을 때 그때 일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 우리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도대체 어떤 협약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외교적인 거는 보통은 오픈이 되고 또 국민께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혹시 그 안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건 상당히 국익에 훼손하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본과 우리나라와 있었던 대화를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국민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이거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친일 이 마수가 네. 정권 핵심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그렇죠. 발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어느 정도 그런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혹시 또 이건 뭐 일본에 뭐 추후에 땅을 조금씩 받기로 했나 아니고서 이렇게까지 대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땅이라도 주면 다행이죠. 그리고 독도 자기들... 우리 거라고 니네 정확히 얘기해라 뭐 이런 거라도 협약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연 그랬을까요?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나중에 일본 쪽에 뭘 받기로 했, 주식이나 저 아파트를 받기로 했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대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피가 같은 거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네. 모든 인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사실이 명약관화한데 그게 네. 강제 노동된 분이 객관적 사실이고 미쯔비시도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중진에서 이 부분에 미처 정부가 해결을 못했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반대를 한다?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네. 그 양금덕 할머니가 나이가 이제 93세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무슨 이 포상 하나 받는 게 뭘 그렇게 본인한테 네. 대단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게 왜 보류됐는지 처음에는 준다고 했길래 그냥 뿌듯하고 아 여기가 내가 노력한 걸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보류한다니까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줍다 빼는 게 제일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께 우리가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준다고 했다가 뭐 이분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네. 그런데 보류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93세 할머니께 못할 짓을 했다. 네.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으로 갈까요? 두 번째 상은 뭐 유명하신 분 같아요. 아주. 네. 최고 권력자죠, 한국에. 아, 눈빛에서 벌써 뭐 레이저가 그런 거 뭐지 이거는 김건희 씨는 누가 상주기 결정하셨어요?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반대하셨죠?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같은 반대하셨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이제 미관 말찍에도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 김건희 씨가 문학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던데. 거기 많이 이제 하시고 계시죠. 근데 직접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네.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이 사교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전화 안 왔어요? 혹시? 전화 안 하죠. 저는 이제 그쪽에서 그냥 블랙리스트 계열로 이런 애들은 이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감히 제가 이 네. 상황님께 네. 뭘 드린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구나.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김건희한테 저는 뭐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예. 우리 임 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이분 네. 상황이다 네. 권력 관계를 아는 거죠. 바깥에서 나가 할 때 거의 유사하시더라고. 아유 뭐 그때 뭐 아니 아니 본인도 빙의를 해봤잖아. 나가 그 어제 봤는데 이게 서승만 개그맨님이랑 그때 이제 저녁 자리 이거 일단 상은 상황상입니다. 상은 상황상. 임 소장님이 그 잘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팔을 흔드는 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럼 네가 나가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근데 너무 우연한 계기에 저녁을 먹는 자리에 네. 서승만 개그맨님이랑 저랑 좀 친합니다. 저를 되게 응원해 주시는데 응원차 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서로 그냥 농담하는 식으로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흉내를 막 냈어요. 근데 그거 딴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찍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네, 저희 서울의 소리 팀에서 예쁘게 잘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으면 좀 틀어주세요, 좀 있다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원본이 더 웃겨요. 네, 거기서 막 네. 제가 막, 괜찮으니까 나가. 영어 몰라도 나가. 막, 입 딱 지금 그만 처먹고 나가. 술 그만 먹고 나가.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 그게 안 나왔구나. 예, 네, 그런데 뭐, 매우 조심스럽게 또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그래요? 예, 예. 있으면 중간에 좀 풀어주세요. 생각만큼 지금 히트를 못하고 있죠, 근데. 왜요? 100만은 못 넘었습니다. 100만 못 넘었죠. 몇만쯤 넘었나요? 지금 한 20만 가까이 됩니다. 큐 배우님이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왜요? 그 윤석열 대. 근데 그건 이제 서승만 선배님이 더 맞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약간 그 좀 어눌해 보이는. 저는 약간 지적이잖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우리 서승만 박사님이 정말 레알 국민대 박사님입니다. 맞죠, 그건 맞죠. 네. 국민대 박사님. 예. 그래서 예, 상황님 가짜 박사 있잖아요. 상황님의 그 학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서승만 박사 맞죠? 예, 정말 박사님이시고 그 박사 논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고. 그래서 학교 바꾸고 싶다 할 정도로 국민대에서 예. 그런 결정 나니까. 그 쇼츠는 준비되는 대로 한번 틀어보기로 할까요? 쇼츠는 즉각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장PD님 좀 구해주세요. 예. 그럼 바로 틀어주세요 그냥. 매우 민망합니다. 상황상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그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국가 주석이 왔습니다. 예. 근데 매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정상이 오면 배우자가 같이 와야 우리 배우자가 함께 이렇게 동반 좌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 배우자끼리 만나요. 근데 세상에 국가 주석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같이서 배석해서 정책 건의까지 합니다. 정책 건의를 합니다. 건의? 저는 이거는 어떻게 배우자는 유행책 늦어가지고 예. 한 번 더 정책을 건의를 건의?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보통은 그 이거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라 하지만 배우자는 그 가족일 뿐이에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의전과 경호법상 의전을 어느 정도의 의전을 갖춰주는 것이지 아무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정상과 그렇게 막 나눌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그걸 누가 우리한테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위임했습니까? 나라가 막 어떻게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매우 황당하다. 그 슬리퍼 신고 다리 꺾고 왔다는 건 정상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아, 그치. 아. 보통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잘 합니다. 예. 나도 너도 다리 꺾고 똑같다 이거지.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다리 안 꺾었는데. 그분은 이제 쩍벌을 하셔야 돼. 쩍벌을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죠. 네. 바지 돌려 입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해도 다리 꼬는 불가능. 여기서 정책 건의를 했다 이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 비자,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비자를 좀 이렇게 간소화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내용은 좋아요. 이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비자 확보하면 불편하거든요. 이제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추성님께서 관심 있게 가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동반으로 있었던 것도 신기한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신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역할을 한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그 대통령 배우자가 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네. 뭐 여성, 아동, 그렇죠. 안전, 무슨 뭐 사회적 약자 등등 이런 얘기인데 예. 본인이 대통령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심지어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상황은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을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 현 선출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 당했고 이미 국가주석은 베트남 쪽에서 당황스럽고 사실 지금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권 좀 간소화해달라. 이거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외교부는 그게 아니고 아니 일본 좀 생각해서 상을 좀 이렇게 상을 자제해 주세요. 이따가 행시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김건희 씨는 실제로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예를 들어 기시다를 만났을 때 옆에서 강제 동원 문제 좀 처리하시죠 이렇게 했다라면 월간인들 보여도 야 우국지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을 더 큰 상을 그렇죠. 드리죠. 네, 그건 뭐 이제 드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도이치 모터스 공소시효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굉장히 오버액션을 하는데 그걸 두고 멀쩡히 보면서 못하게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현 정부의 수준이다. 일본 자, 눈치 보고 여기서 우리 임세현 소장님과 부인 눈치 보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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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세현과 김건희의 나가 출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도 마침 똑같네 또. 아 참. 아니 영화관이야. 내 영화관이야. 아니 내 영화관이야. 영화관이라면 내 그만 쳐. 그만 쳐. 그 코멘트가 나와. 나가. 이거 나가. 지금까지 일체 저항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항 한번 했네요. 제때나마 더 마시고 싶어서 아마 안 나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만 처먹고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제가 서승만 개그맨한테 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MBC PD 수첩에 대역으로 안 나가셨어요 혹시? 그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 원래 대역이 우리 임세훈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네. MBC에서 아직 연락이 없으니까. 더 지금 이제 세무조사 이런 게 이제 두려우실 수도 있죠. 괜히 저 같은 사람까지 이제. MBC에서 캐스팅하기에는 우리 임 소장님은 굉장히 버거운 인물이죠. 아, 왜요? 뭐 촛불 집회도 촉하면 나가죠. 그리고 뭐 안진걸 소장 그 소위 이제 정부에 보면 전문 시위꾼인데 그분하고 투톱이죠. 그리고 그분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의 상황이죠. 배우 조정자야.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안 소장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일단 제일 먼저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런 분을 MBC에서 캐스팅하는 건 무리죠. 이 촛불 행동의 배우 조정자시구나.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에서 국가 전복 세력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까? 임 수장님은? 위치가? 지금 위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국가 전복 세력의 상황이다. 그럼 종북 좌파네? 제가 종북 좌파가 될 줄이야. 와 살다가 진짜. 가장 보수적인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쪽 친일 우파들이 보면 종북 좌파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한동훈 여론조사잖아요. 네. 이게 김건희 여사를 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같이? 이런 얘기도 돌아요. 네. 지금 이제 검찰 네.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후에 본인 차세대를 김건희 여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마치 힐러리 같이. 아. 그런 뭐 한간의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네. 어디 다니고 뭐. 어? 사회적 약자 어제는 네, 어디 갔습니까? 어제는 부산에 참나 새마을 어디 무슨 어디 갔어요? 새마을 운동본부에 근데 참 웃긴 게요 비공개로 갔는데 모든 사진이 다 공개됩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동선도 모든, 다 공개돼요. 모든 비공개 활동이 공개보다 네. 더 심한 공개 같은 비공개였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고 거기 갔으면 아마 새마을 갔으면 또 유경수 이미지도 좀 가져오고 그렇죠. 또 그전에 힐러리도 가져오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당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남편인 분이 통상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경우에 유고 내지는 구속됐을 때 이제 부인이 대신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들이 예전에 몇 번 있었어요. 그 저 보수 세력 쪽에 그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 실세했던 박철원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중에서 예, 힐러리는 이제 잘 안 됐죠. 그럼 결국 이제 이분이 그 정도 위치에 오르는 차세대가 된다고 한다는 건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요즘에 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런 거면 상당히 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네? 그 지금 근데 이게 완전 요새 현실과 맞지 않은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옛날 사람의 지도. 그러니까 네. 천공의 지도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 게 어제도 새마을 운동 무슨 협의회 MZ세대를 만나러 갑니다. 아. 제가 또 여기서는 유일한 MZ세대지 않습니까? 네, 네. 가깝죠. MZ세대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MZ세대들이 이런 새마을 운동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아. 그것도 뭐야? 우리 MZ세대는요, 새마을 운동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뭔지도 모르죠. 일단. 막 청소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어가서 이렇게 국가 발전 외 새마을 운동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MZ 세대 만나서. 천공이 또 그 가라고 했던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모든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권력 세월 1위가 천공, 2위가 김건희, 3위가 강신호, 윤석열은 7이나 8 정도 된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요새 변희재 대표가 막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신들려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뭐 잘 맞추십니다. 아니 지금 세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기껏 뭐 조금 유추해 본다면 MB가 했던 유타운 정도 뭐 유타운 정도를 이제 새마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인데 우리도 잘 모르는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사실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영남대 같은 경우 새마을 정책 대학원이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엄청난 돈 쏟아붓고 아프리카 분들 모셔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예산 전용하고 문제 많이 네. 돼가지고 총장이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새마을 운동 잘 얘기 안 되는데 지금 세대한테 새마을 운동 얘기한다는 게 미래 세대로 가야죠. 근데 참 이게 우리는 참 지금 이렇게 아주 뭐 희화화시켜서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강신업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예. 진심으로 갖고 이들은 아닌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추앙하는 것 같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 예. 같아. 실제로 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어떤 방송 스픽스라는 곳에서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천공이 그 용산에 네. 관저 자리를 찾으러 보러 왔다. 육군 참모 총장 뭐 그 고위급 그 정도의 고위급 인사가 실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 날에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를 그치. 합니다. 김어준과. 근데 대통령실 느닷없이 김어준과 김종대 의원을 고소를 해요. 아니 근데 하려면 김종대 의원만 하든가 아니면 실제로 천공이 정말 갔다면 천공을 고소라든가 천공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터뷰한 김어준은 왜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당하시는 거예요. 전 좋아요. 네. 다들 좀 하세요. 그런 다들 감옥 갈 준비가 다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네. 모두가. 아, 저 그런 거 좀 하나 하세요. 네. 네? 제가 하나 어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감옥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애국지사가 될 마음이 하나 있으시면 한동훈 장관 집을 가라. 근처에 가서 집을 갈 필요 없죠. 여기를 이게 맞는지 모자인지를 한번 네.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 이제 애국지사가 돼서 감옥에 가봐라.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땡기지 않으세요? 남태현 의원님 뜰 수 있는 저의 기회야.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뭐 못 뜰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응당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인터뷰한 것만으로도 10억인데 네. 이 신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한 1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 자금은 그렇죠. 좀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네. 소리 그 정도 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리를 자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아, 출연하는 곳이잖아요. 좀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 이거. 어떤 나라를 위한. 혼자 가서 하라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한동훈 장관이 고소왕 아닙니까? 네. 최소 2억에서 5억, 10억 막 던지는데, 네. 신체 발부 수지 부분에 네. 만지면 100억 네.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고소. 이제 약간 이제 법무부가 이제 고소부 같은 느낌입니다. 말만 하면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쌍용차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전에 네. 탄압하던 인신구속의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평생을 괴롭히는 네. 그거잖아요. 맞아요. 손배수 엄청 때려가지고 노조 활동 완전 붕괴시키고 개인한테도 지금 서서히 들어간 거죠. 전직 국회의원한테 지금 10억 던지면 네. 뭐 예를 들면 김우겸 의원한테도 지금 또 뭐 던지려고 그게 합쳐서 10억인데 합쳐서 그렇죠. 실제로 그 10억을 받을 수 있는 의도가 아니죠. 못해요. 네. 그냥 받을 수도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강신업이라는 인물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그렇죠. 또 김건희라는 인물이 김건희 네. 여사라는 인물이 도대체 자꾸만 이렇게 나대면서 네.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베트남 정상 만나서 자기가 대통령인처럼 이렇게 하고 내조만 하겠다는 분 어디 갔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들 계획된 네, 네. 기획된 시나리오에서 네. 권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조 자체가 내치를 하겠다는 거죠. 국가 운영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외치까지 했잖아요. 베트남에 대해서 여권 좀 하라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3대 그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지, 그 김건희 여사의 팔, 한동훈 장관의 머리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바로 100억대. 아마 제 생각에는 적당한 시기에 네. 적당한 시기에 아마 차기 대통령감으로 해서 네. 한동훈, 네. 김건희가 네. 여론조사에 그렇죠.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넣어보죠. 뭐 김건희 여사도 같이 나올걸요. 그 전대 미문의 이제 그 부인과 시동생이 경쟁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부인과 시동생은 네. 뭐. 그리고 또 뭐 그 내통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 예. 뭐 가족사는 제가 잘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이런 그 세 가지 근기해야 될 걸 만지려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이시라면 밑에 후원 있죠. 여기 한 100억 정도 모여야 가능하다. 아, 그럼 제가 결단할 수도 있다. 갑자기. 아니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옳은 말을 했어요 정말. 아니 그럼 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상을 드린 데서 제일 좋은 말을 했어. 아, 제일 좋은 말입니까 이게? 예.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뭐 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만졌다가 잡혀가면. 야. 예. 아 이거 만져서는 안 되죠. 그걸 확인을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아, 확인까지 실제죠. 해야 됩니다. 예. 야.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그 뉴스에는 좀 우습게 날 것 같은데 왕년의 민주투사 법무부 장관 신체 위해가해 구속 이게 이상하지 않나? 폼이 납니까? 아니, 역사를 믿어야죠. 아, 국민의 영웅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역사를 위해서 뭐 하나 던지세요. 아니 뭐 예전에 한 일에 비하면 매우 쉬운 일이긴 합니다. 네, 아니 뭐 힘듭니까 그까지 네. 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 그렇죠. 또 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우리나라에 지금 요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상으로 갈까요? 예. 세 번째 상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아유. 어떤 무슨 상인지 아, 오늘 부부가 아주 그냥 아, 오늘 부부한테 상을 났죠. 세컨드죠. 무슨 상이에요? 네, 오디션의 왕상 윤석열. 왜요? 네, 부부가 오늘 아주 상폭이 오늘은 터졌습니다. 예, 국민 혈세로 요새 이제 인테리어를 한 120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습니다. 아, 한남동 관저요? 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제가 청와대 관저는 여러 번 가봤지만 아, 그래요? 고 관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아직은 뭐 급급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한번 취재하러 한번 가시지 그러세요. 아, 더탐사 사람들하고 같이. 더탐사 사람들이랑요? 네. 그 전에 다른 부처로 잡혀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법무부 쪽으로? 예. 법무부 쪽으로.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충성도 이제 서로 이 관저를 가겠다고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충성도 경쟁에 나셔서 네. 오디션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디션의 왕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남태우 배우님이 이거 한 표 안 주셨을 것 같아. 또 침묵을 시켰을 것 같아. 아니, 여긴 제가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권력의 뭐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정도는 건드려봐야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아. 아니, 변희재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 김용민도 살아있는데, 아. 내가 뭐 힘들겠느냐. 아. 최소한 그 왕년의 민주투사로서 아. 내가 좀 자존심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을 드렸고요. 아.
예.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촥 여당 이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씩 부릅니다. 이게 위에 딱 적어 놨어요. 팻말 딱 크게. 유승민은 절대 안 돼. 현판 딱 붙여 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앉혀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충성심 뭐야? 자기 잘하는 게 뭔가? 분당? 분당이 당선됐죠. 당 쪼개기 이렇게 쪼갠다고? 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핵관들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못 불려간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섭섭하죠. 그래서 바깥에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자기 혼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에서도 전두환도 형식적 절차 다 거쳐가지고 친구인 노태우한테 당대표 맡기고 대권 후보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밀실 정치하고 있고 여당이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여당에 대해서 이 공당으로서의 독자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협조만 하는 거지. 근데 직접 불러가지고 자기가 다음 대표 누구 할 거야? 너 뭐 잘하는 게 뭐야? 자유 연계해봐. 지정 연계 오케이. 김건희를 받드는 연계해봐. 이런 거 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오디션의 왕이라고 정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구나. 이 관저 정치라는 게 예. 현재 정당 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공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단적으로 또 드러내고 있다. 이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점찍는 겁니까? 관저 정치하면서 도스토핑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수준이 올라갔어. 근데 안 보이니까 올라가. 안 보.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났죠. 지금까지 최근에 보면 뭐든지 안 하면 제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월드컵 득점 봤죠. 예. 그런 것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액팅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인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게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보여줬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참 웃긴 게 뭐냐면요. 41%가 됐어요. 네. 38에서 41. 네. 근데 이미 한 30% 정도는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합니다. 맞아요. 이미 약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10%의 싸움인데 물론 화물연대가 불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지. 뭐 그런 게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석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요. 안 보이니까 아 대통령이 뭔가 일을 안 하는구나. 그럼 약간 좀 지지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어스태핑을 안 한 게 매우 큰 신의 한 수였다. 눈에 안 보여요. 사실 대통령 얼굴 보는 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거고 김건희 여사 비공개 공개 행보하지만 행동은 안 나와요. 사진만 나온다. 근데 거기에 뭐 조명이니 뭐니 이거에 대한 네. 논란도 없고 그다음에 천공. 천공에 대한 얘기도 요새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옛날에도 막 불같이 달겨들었어요. 천공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또 천공 얘기가 나와도 그냥 살짝 뒤에서 고발만 하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총합해져서 이게 지지율 당고인데 이제 곧 떨어질 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조만간 순방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순방했어요? 네, 내년 초에 순방. 외교 참사가 또 네. 어디요? 어디가 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아프리카 가나요? 1년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방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뭔가 있을 거고 또 그 전에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때 한번 보시죠. 아니 뭐 100명 뽑아서 패널에서 무슨 토론회 한다면서요. 그건 또 뭐예요? 아유 뭐 그럼 땡큐죠. 거기는 이제 뭐 줄줄이 넘치죠.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겁니다. 또 오디션 보나요? 100명이나 뽑아서 뭘 합니까? 그것도 관저에서 하나요? 관저가 100명까지 들어갈 정도로 크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무조건 가셔야지 상황인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요새는. 그렇죠. 아니 좀 더 있으면 아마 그 정상회담 성사 뭐 이런 걸 저 여사님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발표 같이. 공동 성명. 이번에 뭘 하기로 했다고. 뭐 해줬다. 네, 뭐 이런 거. 네. 본인이 또 이제 조작을 잘하니까 경력이나 뭐 이런 거 잘하니까 외교적 서류도 뭐 MOU 다 하겠죠.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지율 상승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기 싫던 차에 그 MBC 슬리퍼 하나로 호재다. 대통령이 이렇게 불순하다니 이거 하나로 지금 재미 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는 건 또 그 영빈관 쓸만하더구만. 옛날 건데 고쳤는데 괜찮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집 사고 그렇죠. 뭐 다시 월세 얻고 이따가 행실을 하는 건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행동하면요 그 부인한테는 완전히 맞아 죽습니다. 아니 이중으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베트남 주석 왔을 때도 같이 회담했던 장소가 네. 상춘제라는 곳입니다. 그 청와대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슬리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김건희 여사 슬리퍼를 자세히 봤는데 네. 그런 슬리퍼는 없어요.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알잖아요. 준비해온 거구나. 네, 준비해온 슬리퍼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슬리퍼가 약간 갈색의 약간 납작한 슬리퍼거든요. 근데 뭔가 굽이 높아요, 슬리퍼가.
아, 이야. 예, 예, 예. 그 자세 보니까 딱 다른 슬리퍼 갖고 온 거다, 본인 거. 뭐. 예, 예. 전용. 예, 전용.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슬리퍼 신었더라고요. 아, 같이 슬리퍼 신었어요. 상춘제 거를 신었더라고요. 금원이 여사만 딴 거 신었어요. 거기에서 벌써 신분도 네, 지위가 신분이 지위가 딱 차이가 상황과 나죠. 상황과 무황이 네. 드러나는 거고. 결국 이 정권이 결국 이제 슬리퍼 정권이네요. 네. 도어 스태핑 때 MBC 슬리퍼로 재미 한번 지지를 올리고. 네. 그리고 또 상춘제 가갖고 우리 상황께서 가져온 의도된 이 조명발까지 네. 의도된 슬리퍼 신고 들어가고. 이 정권이 뭐 이 좀 슬리퍼 정권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각국의 그 정상의 배우자끼리 만날 때는 그냥 환담이나 이렇게 주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국 국기를 넣지를 않거든요. 국기는 정상회담 정상끼리의 그렇지, 이런 협의사항만 네. 공식적으로 넣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와 다른 나라 국기. 근데 얼마 전에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부인을 만났는데 국기가 있어요. 정상회담 같이 김건희 여사 환담 부인끼리 환담하는 자리에. 제가 그동안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그 계속 배석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니 실제 어떻게 대통령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실제 정치인이고 정말 뭐 굉장히 지적이고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대통령이 안 됐던 힐러리 같은 경우도 에이. 그걸 안 하는데 아니 이거 경력도 조작된 이런 분이 그걸 가지고 하면 국격이 더 떨어지지 올라가겠습니까? 본인은 착각하고 있죠. 본인은 되게 대단한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본인 맘대로 많이 됐잖아요. 학력도 위조해도 뭐 가능했고 논문 위조해도 네, 논문도 위조해도 박사 땄고 그다음에 등등의 위조 그다음에 절차 탕마도 가능했고 네, 그래도 도이치모터스도 뭐 월드컵에 독일도 조별 탈락하는 것도 신났고 그러니까 일본 올라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만들었고 검찰총장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그거겠죠. 시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 어떻게 내칠 것인가. 합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관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 이거 좀 협조 좀 해줘요. 야당이 이거 좀 어려움이 있고 커피 그렇죠. 한잔 하면서 슬리퍼 신고 그러면서 뭐 심지어 수영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대표적인 사람도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가 낙점을 어디 누구 맞박에다 화룡점정을 할까 이 여당 대표 맞박 찍는 것만 신경 쓰지 야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국정의 파트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서거 몇 주기에 네. 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도무문 이런 얘기를 해요. 대도무문. 그러니까 예.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큰 정치를 해라. 근데 몸만 커서 큰 정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행태는 정말 그야말로 쪼잔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은 거 안 보고 안 듣고 하는 만큼 쪼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처음부터 계속 만나자 영수에다 맞아 아니면 단독으로 안 만나면 같이 여당도 같이 만나자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민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그다음에 심지어 이태원 참사 전에는 안전회의 같은 걸 하자고도 제안까지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관저 정치는 이러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만나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도문문도 그 말대로 됐네요. 큰 도둑은 네. 문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를 훔치고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는다. 큰 도둑에게는 문이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네. 사자성은 제가 좀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리액션이 없네요. 네. 너무하네.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네. 기대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3일 만에 또 누가 이렇게 후보가 오를까 모르겠네. 일단 상을 드립니다. 예, 후보도 문제입니다만은 다음 주는 도어 스태핑 없어지듯이 제가 다시 등판할지 안 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미국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미국상. 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오히려 이 상에 제가 오르지 않을까요? 와갖고 주는 거야, 탈락상. 주는 거야. 그간의 무리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만 개그맨을 제가 모실까요? 성만 형이 의외로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박사인 건 맞습니다. 무슨 박사인 지 레알 행정학 박사. 그러니까 행정학 박사로 확실합니다. 네. 행정학 박사. 그래서 일단 전화는 한번 해볼게요. 네. 저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스태핑. 조금만 마무리를 드리면 네, 이런 관저 정치가 사실상 민생과 협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줄 세우기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 네. 개파 정치랑 당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물론 얘기 듣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아, 국민의 네. 국민 공감 뭐 만들었잖아요. 그 윤석열 계 뭐 그 뭐 줄을 뭐 반 의원의 네. 반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고 싶어도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장제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야 줄을 서시오 소열 정해가지고 네. 안철수 있는 사람은 뭐 내가 170석 의석 만들고 수도권 70석 자기가 지금까지 뭐 3석도 못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막 발표하면서 여당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불러주잖아. 안 불러줘. 그냥 줄을 서시오야 안 되잖아.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전두환 박정희도 대놓고는 하지 않았던 이런 식의 어떤 그 깡패 정치 네. 줄 세우는 이런 짓은 안 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 깡패죠. 정치 깡패 사실상 이런. 예. 저 누가요? 이런 행동이 정치 깡패적인 행동이죠. 아, 네. 누가 네. 사람을 뭐, 지원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임세은 소장의 법무부 가는 길 매우 가까운 법무부 가는 길. 법무부 가는 길. 좋은 영화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줄씩 한 줄평. 예. 임세윤의 법무부 가는 길. 남태우의 법무부 가는 길. 저도 엔딩을 하죠 앞으로는.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가. 임세윤 법무부 가. 난 가봤다니까 잘 알아. 아니 저는 저 대신에 제 안진걸 소장. 안 소장 대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정권에서는 안다니까 상황은 임세윤이고 그. 안진걸은 행동 대장이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상을 드립니다. 정치 풍자 토크 예. 네,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요. 예. 오늘 남태배 의원님이 잘하셔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인바이트 해야죠. 예. 댓글이 너무 슬프다. 나가. 아니 나가 그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괜찮아. 법무부 가면 안 되잖아. 아 둘 다 고민이네. 그러니까 남 배우님 혼자 가세요. 배웅 안 합니다. 이런 두번 죽이네. 두번 죽여. 시청자가 더 죽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나가는 길에 저 후원이나 하세요. 네. 나 갈게. 네. 나 갈게. 네, 알겠습니다. 나간다. 진짜 가네. 진짜 가. 보이네. 왜 또 포르샷을 잡고 그래.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하여튼 시작한 지 저희가 4개월 넘어왔고요. 부분 프로그램 개편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뭐 저희 뉴스 코멘트에 나왔던 분들인데 그분이 네. 월화수목금 해갖고 나와서 같이 정치 토론이라든가 토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에 했던 상을 드립니다는 수요일로 화요일은 정치 파이터 수요일은 상을 드립니다. 목요일은 안견해 경쟁으로 그냥 삼각 경쟁 네. 체제로 네. 금요일은 뭐합니까? 금요일은 문화 코너 해서요. 아, 문화. 문화계 인사들을 저희들이 한 분씩 모셔갖고 네. 예, 얘기를 듣는 거로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그 네, 좀 네. 뭐라고 하죠? 네, 파이팅 넘치고 아니, 파이터들이 아니요. 월요일 파이터는 좀 점잖은 분들. 아, 점잖은 분들. 경륜. 네? 경륜 말씀인가요? 뭐, 저 누구죠? 박지원 네. 전 원장 아니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나오고요. 아, 네. 네. 얼마 전에 저녁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저녁을 자주 드시네. 저녁 정치. 저녁 정치. 그럼 너희 나가라 그러고 저희 얼마 전에 변희재 대표랑 최대집 전 변형 의장이랑도 저녁 먹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통일 전에는 함께 배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남태우 의원님도 저녁 함께 가시죠. 함께 하시죠. 아 근데 그분들도 신기한 거예요. 아 진짜 문재인 정부의 부대변인이랑 우리가 그렇게 저녁을 먹냐. 저도 제가 강신업이래. 최대집 의협 회장과 네, 변희재 대표랑 이렇게 야 신기한 조합. 임지원 소장님은 저녁 다 먹고 네. 끝날 때쯤에 나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예, 나가다. 담아다가 나가다. 빨리 윤석열 퇴진하게 나가다. 알았습니다. 지금 저 바쁘니까 임 소장님 일단 기존의 보수 성향 가진 분들 많이 외부에서 접촉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끼리 뭐 만날 필요 없어. 그렇죠. 우리끼리 마군끼리는 뭐 법무부에서 가서 보고 그렇게 나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봐야 알죠. 네. 자 네, 여러분 좀.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 다음 주에 좀 뭐 저희들이 많은 물적 역량은 없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부분 프로그램 개편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갈 계획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